안녕하십니까. 백모르고 아는 동행 제115회차 서일봉입니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럴 때마다 불법 공부를 하라고 일러는 주지만 대부분이 불법 공부보다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경전을 얼마나 읽으면 좋냐라고 되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토대로 해서 자식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지만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부모의 뜻을 따라주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것처럼 불자들을 통해서 적잖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시어서 베살리성으로 나아가서 300여 명을 거느리고 범천과 또 해와 달, 물과 불을 받들면서 온갖 고행을 하는 마르가바 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천당에 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태자는 그 말을 듣고는요, 장사하는 사람은 보배를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고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선인은 천당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구나.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운하니 도에는 청어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가 있겠는가. 물이 우리의 탐진치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맑히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절이나 기도 등의 고행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이나 또 마구니를 없애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니 진실되거나 또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태자는 그들과 하룻밤을 지낸 뒤 남으로 항하를 건너서 왕사성 북쪽의 미루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행회도인 알랄라카르마와 우뚜라카라 미프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선을 닦으면서 물어요. 이것을 닦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공무변체인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릅니다. 다음에는 우트라카라미 부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비상처에 난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태자는 이건 역시 발가바 선인의 학설보다는 뛰어나지만 몸이 동하면 다시 욕이 일어나므로 심상의 경지와 구경의 탈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선을 하다가 우리가 힘들어서 마음을 차분히 앉힌다고 선을 하다가 선할 동안은 표하는데 선을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욕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선은 그렇게 크게 대단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훗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시의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삼계와 육도학설을 이끌어서 포섭하기는 했지만 진실로 바른 성자의 행할 바는 못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고행주의 또 선정주의 이런 생각을 단상 외도에 넣게 되었죠. 부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속에서 달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꺼내려 함이고 또한 소를 타고 소를 찾으며 허공꽃이며 아지랑이요 바로 꿈과 환과 물거품이지만 없애는 것도 자신이요 세우는 것도 자신이니 만일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머리를 깎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자도 역시 부처인 것이요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머리를 깎았어도 역시 이는 외도니라 라고 하셨는데
각자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평안함과 해탈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보로 가는 동행 11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